한잔 보여줄까? 네네네. 이 소주잔 내가 아니잖아. 아니 아니 여기 소주잔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뭐야 그래? 여기다만 있으면 돼요. 네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드게. 네, 예. 이것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요게 그 유명한 폭탄주라고. 누구 말 때나 우리 친척들이 뭐 잔에 나오는 거 보고 뭐 숨소리 많이 한다고 사더라고. 아,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. 약하게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. 옛날에 뭐 백납을 본다 하지. 약. 이렇게 해야 돼. 지금 논문을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어떤 분 공항 파혼해 들었단 말이야. 공항 파혼해 들었단 말이야. 놀랐어요. 그렇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. 폭탄주 하지만 그거 처음 봤으니까 우린 지금 하지. 술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. 한마디로. 그래 먹었으면 안 되지.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나쁘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많이는 먹지 말고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정도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아이고 술 땡긴다고 하면 입에 대다 하면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죠. 정님이한테 물어보세요. 요즘에 그러고 그냥 정님이가 그냥 9시만 넘으면 얼마나 전화가 저한테 들들들들 했는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. 술을 어떻게 이렇게 잔을 뚫고 먹어야지 병에다 왜 그래? 아 이렇게 아 이게 그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 그런 먹을 가락이 있는 모양이지.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. 네. 내 70이 넘어도 나 그래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. 나도 처음 봐. 진짜 붙어 있는 거 같아. 코파고 병. 어머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? 어머 무슨 봉봉도 아니고. 내 70이 넘어도 나 그래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. 나도 처음 봐. 나이 80 다 돼가지고. 그래요? 내일 노인정 같은 데 보여드려야 돼. 못 먹어요. 시끄럽다 그만. 그러자. 그런 거 하지 마라. 그 집 사위면 어서 사고 어디 면은 뭐 술을 비리 향하게 다 먹는다고 소문 난다. 그래요? 아니 그럼 내일 진료만 받으래. 여기 왔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고 이래. 그렇게 얼른 있으셨는데 왜 안 줬어요? 아 장모님이 그냥 날 싫어하나 보구만. 여기 회 떠났는데도 안 줬네. 술 먹는 때문에 미부가 안 줬다. 네? 아이고. 아, 회 나왔으니까 장모님도 한 잔 더 주세요. 이제 마지막. 아이고, 고마워. 아, 요거 나왔으니까 아, 두 잔씩은 주셔야지. 두 잔씩. 남재현 씨 말씀 잘하시네요. 그러니까. 말이 너무 많아요. 짬뽕 하면 안 된다. 아니 짬뽕이 아니라 희석에서 먹는 거야 희석. 내가 그래야 돼. 이 술을 나 사오지 마 이렇게. 아유 이제 회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먹고 이제 오늘은 끝내야지 이제. 아 이거를 진지하게 내주셔야죠.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인데 새꽃이. 저래 먹으니까 소문나지. 네? 술을 그래 먹으니까 소문나지. 최단일화 제4장 정자동 만두대첩. 만두피 팔잖아 이거. 파는 건 맛이 좀 적으니까. 물을 좀 더 주세요. 다 보여 다. 물 다 보여. 물 좀 더 주세요. 더? 네. 이거 엉기질 않는데요 아직까지. 그 치르면은 만들기 나쁠 텐데.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더 보세요. 더 다 보주세요. 예. 됐어요. 내가 신기질 않아. 이게 진간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. 이 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. 진데 약간. 내가 뭐든 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. 이거 어떻게 해도 그럼 이거? 밀가루 더 넣어야지 뭐. 그 허는 사람이 항상 짐작이 있는데. 아니 안 뭉쳐지더니 이게 다 뭉쳐놓으니까 이게 나 물이 자꾸 들어가는 게 지는 것 같더라. 야 오늘 만두피 만들려면 이게 힘들겠는데.
이게 지려서 이렇게 저기서 들러붙는 거예요? 그럼. 야.